예정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더 좋은 미래 의원 모임과 또 그 더 좋은 미래가 함께 만든 더 미래 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진행되는 연속 토론회입니다. 2017년 이후에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 토론회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첫 번째로 인구 소멸 1호 국가의 저출산 대책, 아동수당 대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벌개혁 관련된 토론회, 그리고 다음 주에 두 번의 토론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신질서가 22일 화요일에, 또 24일에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구간담회실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개혁에 관한 토론회입니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토론회 전체 사회를 맡아주신 홍종학 의원님이 좀 이따 사회를 보시겠고요. 그 사회 진행에 앞서서 제가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고, 특히 주관 의원실을 맡아서 이 토론회 준비를 함께해 주신 이하경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따로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발표 토론자 소개는 홍종학 의원님이 따로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토론회에 주관 의원실을 맡아서 토론회 준비를 해 주신 이하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럼 이하경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더미래 회원 의원으로서 오늘 이렇게 주관을 하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갈수록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어두운 전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료 하나 보니까 가계부채가 1300조인데 투자할 곳이 없어서 떠도는 단기 부동자금이 945조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한국 사회가. 돈은 그동안 많이 벌었는데 어딘가에가 뭉쳐있는 것이죠. 그래서 혈액이 순환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하는 것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시중원으로 말하면 안 되는 길로 저렇게 갈까. 예를 들면 농사 지을 때 저 위에서부터 천수사업 있는 곳부터 작은 보를 막아가지고 물을 줄줄줄줄 내려서 그걸 평야지까지 물을 보내야 그의 농사가 성공하는 겁니다. 물은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저 상류는 건드리지 않고 저 하류에다가 대물막아 물을 가둬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써야 될 상류에는 물이 없고 물을 쓰지 않아야 될 하류에 물이 고여있는 거죠. 현재 4대강 사업과 한국 경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가게에서 소득으로 쌓여서 시장에 돌고 상품이 팔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시 기업이 돈을 벌고 또 다시 골목으로 돈이 돌아오고 이러한 생태구조를 만들지 않는 한 4대강처럼 저 밑에 보에다 물을 가둬놓고 물이 썩게 하는 한 대한민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은 불가능하고 이제 국민의 삶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가운데 중심에 재벌이 들어있다. 재벌은 이제 재벌의 지위를 이용하고 재벌 가족들의 모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기들 네트워크 안에서만 돈을 버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골목에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놔두고 아무리 국민들이 노력한다 한들 국가가 정치를 잘한다 한들 경제가 제대로 된 경제가 되겠습니까? 순환할 수 있는 경제, 사람의 몸 생태계처럼 저 발끝까지 골고루 피가 돌게 하는 경제, 그런 경제를 만드는 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재벌개혁이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한국 경제에 개혁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가지고 더불어연구소에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발표에 임해주신 여러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좋은 결론 얻어서 국회에서도 열심히 결과 받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하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2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컴팩트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토론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곧바로 홍정학 전 의원님의 사회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오늘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더미래연구소에서 아주 좋은 토론을 기획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자와 그 다음에 토론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두 분이 맡아주셨는데요. 더미래연구소의 김기식 소장님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먼저 김기식 소장님 인사 올립니다. 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토론은 네 분이 해주십니다. 차례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개혁하면 또 이분을 빼놓으실 수 없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님이 잠시 후에 오실 것 같고요.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김진방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사협의회 정우영 전무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발제자와 토론자를 보면 오늘 굉장히 알찬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 되고 있고요. 현재 한국 경제는 8년간의 2008년 대침체 이후 8년간의 장기 침체하에 사실상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양극화로 인해서 경제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재벌이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이게 굉장히 엄중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헌정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는데 여기 지금 재벌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것이 뭐 피동적이든 아니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한 것이든 그것은 나중에 밝혀질 일이겠지만 이것이 재벌 구조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울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오늘 토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의 발제를 약 한 15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중에 다시 의견을 개진하시더라도 15분을 지켜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15분씩 두 분이 발제하시고 토론자들이 10분씩 토론하시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렇게 짧게 토론을 이어나가면 아주 유익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식 소장님부터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10분이니까요. 25분 정도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기식입니다. 가급적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맞춰서 발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위임받지 않은 권력에 의한 어떤 국정농단 사건이면서 동시에 10년 만에 다시 등장한 대규모 이 정경유착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재벌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갖고 있는 정말 참담한 현실은 이 수많은 재벌 기업들이 이렇게 출연금이나 최순실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어느 재벌 기업의 이사회도 그것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은 바도 없고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견제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재벌 총수가 결정하면 회사의 지배구조상에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이 이런 정경유착을 위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오늘 우리 재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야말로 재벌 내부적으로도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민주화는 복지국가와 함께 시대의 과제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경제민주화는 여야 모든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의 핵심이었고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민주화 문제가 주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이런 경쟁법의 어떤 개혁 문제나 순환출자 구조 같은 정도의 선에서만 다뤄졌고 실제로 핵심적인 재벌 문제가 의제로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경제민주화 없이는 그러니까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재벌 중심의 이 경제구조 또 재벌 체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와 기업의 혁신도 불가능하고 혁신기업의 출현과 성장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동시에 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재벌 체제의 개혁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그리고 일자리의 창출도 그다음에 국가경제의 균형성장이나 동반성장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반드시 재벌개혁을 이제 이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발제문 초반에도 설정했던 재벌개혁의 필요성의 첫 번째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에서 보여주는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구조는 이제 3% 이하의 저성장 국면에 고착화되고 있고 잠재성장률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의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자료에 적시했습니다만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 규모가 2008년도에 30대 기업 기준으로 206조에서 지금 551조로 두 배 이상 증가를 했고 그 100대 기업 기준으로 하면 258조에서 696조로 이렇게 대기업들의 이익은 증가해서 이른바 기업 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 유보금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이 상장회사의 단기 순이익을 보더라도 전체 상장사의 2014년도 전체 단기 순이익 83조 중에서 30대 기업이 60조, 그 다음에 100대 기업이 73조 등 일부 소수 대기업의 어떤 이익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재벌 대기업의 이익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기업 저축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국가 채무는 제가 그 통계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가 채무가 2002년도에 약 133조에서 2015년도에 590조로 증가를 했고요. 가계부채는 2002년도에 464조에서 지금 작년에 1200조, 올해로 하면 아마 1300조, 3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전체 국민 소득의 증가율과 가계 소득의 증가율, 기업 소득의 증가율을 보게 되면 1990년대만 하더라도 그것이 되게 비슷했던 반면에 지금에 있어서는 기업 소득만 증가하고 있지 가계나 정부의 소득 증가율은 대폭 하락한 것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국가 경제 전체에서 보면 기업의 이익만 증가하고 국가와 가계에는 적자, 다시 말해서 빚더미 경제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80년대 그 기업의 부채 비율이 약 487조였는데 지금 현재 92%, 그러니까 487%에서 92%로 기업의 부채 비율은 내려간 반면에 가계의 부채 비율은 1980년대 22%에서 지금 자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151%까지 상승해서 기업은의 재무 상태는 전체적으로 보면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가계의 부채 비율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기업의 대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부분에서 이 수치를 보게 되면 1980년에 대기업의 고용 포션이 46%, 중소기업이 54%, 대개 비슷한 한 10% 정도 차이에서 했습니다만
2014년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20%대로 떨어지고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1980년 대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대체로 한 95% 전후한 정도의 임금 수준,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한 5%에서 10% 정도밖에 1980년의 경우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거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두 배로 벌어질 정도로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대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이익과 중소기업의 이익이 그만큼 벌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이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소위 이익을 못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와 같은 재벌 중심의 이 경제 구조로는 소수 대기업만 이익을 가질 뿐이지 이 중소기업 혹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큰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두 번째로 이 재벌 체제의 문제점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벌 체제의 사업 구조상의 특징은 수직 계열화, 그다음에 다각화, 협력 업체의 하청 기업화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가 한국 경제 혁신이나 재벌 기업의 혁신 또 혁신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다시 말해서 김대중 정부 출범하고 나서 벤처 육성 정책 이후에 창업된 IT 기업 중에서 독자적으로 유의미하게 성장한 기업들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네이버, 다음 카카오, 넥슨, NC소프트, 앱젠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 재벌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반면에 벤처기업 초창기 때 유망업종, 성장기업이라고 얘기했던 인터파크 등의 인터넷 쇼핑몰 회사들은 지금 현재 성장의 한계 직면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벌기업들이 이 영역에 다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로요. 지금은 이제 뭐 다음 카카오,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런 것들이 유행합니다만 여러분 싸이월드 다 사용해 보셨겠지만 한때 SNS 시장을 석권했던 게 싸이월드입니다. 이 싸이월드는 벤처기업에서 시작돼서 SK텔레콤이 인수할 때 대박이 났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SK텔레콤이 이것을 재벌체제에서 관리에 들어간 뒤에 3년 뒤에 싸이월드는 망했습니다. 지금 싸이월드는 존재하지조차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하버드에 있으면서 소위 벤처붐 과정에서 경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시 삼성전자, 삼성 SDS 등 삼성의 최고의 인력을 선발해서 만들었던 이삼성이나 이삼성 인터내셔널과 같은 IT 기업들, 삼성 IT 기업들이 3년 만에 다 망했고 그 망한 기업의 손실들을 그대로 삼성의 계열사들이 인수해서 소위 이재용 씨의 손실을 다 메꿔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혁신 기업이 현재의 재벌 체제 하에서는 성장은 고사하고 유지조차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인적 자원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분야야말로 사실은 뛰어난 인재가 있으면 성장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모두가 다 평가하듯이 전 세계에서 다른 모든 IT 영역에 비해서 매우 낮은 발전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전 세계를 돌아볼 때 우리처럼 모든 재벌 기업이 SI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왜 SI 업체를 다 재벌 기업이 가졌냐? 재벌 총수의 자제들이 SI 업체에 지분을 놓고 그 SI 업체에다가 일감을 몰아줘서 그 지분 가치를 높여서 삼성 SDS처럼 소위 이재용 씨의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모든 SI 업체들을 다 재벌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SI 영역을 다 재벌이 독식한 조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다 용역 노가다가 되고 SI 업체들은 다 이 재벌 SI 업체들의 하청 업체가 되어서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런 재벌 중심의 체제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제왕 중심의 오너 중심으로 한 어떤 재벌들의 이런 경직된 조직 문화, 또 위계적인 어떤 문화, 또 과도한 수직계열화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적, 재벌 기업 내부적으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갤럭시 노트 7의 단종 사태, 안전 문제로 인해서 휴대폰이 단종되는 최초의 사례가 세계 1위의 스마트폰 업체인 삼성에서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원인조차 왜 이 폭발 사고가 났는지를 현재까지도 삼성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삼성의 경직된 조직 문화, 목표 지상주의, 오너가 명령하면 무조건 그것의 일정을 맞춰서 생산해내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소위 경영 방식, 이런 것들이 현재 삼성의 이 갤럭시 노트 7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런 조직 운영 방식, 기업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재현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것처럼 현재의 어떤 재벌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벌 기업 내부에 있어서의 혁신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재벌 체제의 재벌을 중심으로 한 이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시장 경제의 공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재벌 기업의 이익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고 있고, 중소기업의 상당 숫자는 지금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놓여 있는데, 문제는 이런 중소기업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재벌 대기업의 하청기업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중소기업의 이런 만성적인 어떤 적자 구조라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이 누려야 될 이익을 재벌 대기업들이 소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통해서 대기업으로, 재벌 대기업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소위 중소기업들이 적정한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의 경제 구조로부터 이런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비롯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더 이상 이런 재벌 중심의 체제로는 우리 경제의 허리, 그 다음에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네 번째로 국민 경제의 어떤 균형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IMF 경제 위기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재벌개혁 조치로 소위 재벌들의 이 비관련 다각화된 문어발 경영구조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2008년도 이후에 다시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약 900개 정도 됐던 재벌 계열사들이 지금 1600개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지난 몇 년 동안 경제민주화 영역이나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골목 상권 중소기업 영역의 침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난 20년 동안 재벌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런 재벌 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나 중소기업 영역 침해라고 하는 것이 재벌 3, 4세로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벌 창업자 세대나 2세까지만 해도 재벌 일가라고 해봐야 10명 안쪽이지만, 재벌 체제가 3세, 4세까지 내려가게 되면 재벌 총수 일가가 LG의 구씨 일가 정도 되면 수십 명에서 심지어 100명 가까이 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재벌 기업의 경영에 참여해서 다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등의 업무를 경영의 지위에 가게 되는데, 이들이 글로벌 경쟁을 통해서 회사를 성장시킬 능력이 없다 보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소위 국내 내수 시장 속에서 소위 재벌을 배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갖고 그것이 바로 골목상권의 침해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영진 부회장이 지금 경영하고 있는 이마트의 경우에 다 아시다시피 중국에 진출해서 수조 원의 투자를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모든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중국의 사업 투자 실패로 인해서 발생한 수조 원의 손실을 지금 국내에서 소위 복합 쇼핑몰이니 유통 업체니를 확대하면서 국내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만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경쟁을 할 능력이 없는 재벌 3, 4세들이 경영을 승계받아서 해외에서 돈벌이를 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국내의 내수시장을
침투하는 방식으로 지금 재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재벌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재벌 개혁의 필요성은 정의 실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반칙과 특권, 특혜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산이나 경영권의 승계 과정에서도 CBBW의 저가 인수라든가 일감 몰아주기 등의 어떤 편법이 자행되어 왔고요. 저도 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그 이른바 전과가 몇 개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재벌 총수 중에서 전과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보다도 아마 그 전과가 더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 총수 중에서 거의 전과자가 아닌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 만약 외국에서 일했다면 이들 중에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많은 재벌기업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재벌기업에서는 그렇게 하면 해외 본사를,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때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못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와 같이 이런 재벌 총수들의 위법과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조건에서 재벌 기업의 본사를 해외로 이전했을 경우에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재벌 총수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엘리엇이 삼성전자에게 몇 가지 요구사항을 하면서 나스닥 상장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100%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나스닥을 상장해서 국제적으로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고 그럴 만한 실적이 있고 그럴 만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들 중에 단 하나도 미국의 나스닥이나 미국의 증시에 상장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상장하게 되면 미국의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의 재벌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재벌 기업에게 주고 있는 특혜를 가장 상징적으로 저는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재벌 기업들의 낮은 법인 세율에 대해서도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이번 여름에 논란이 됐던 전기료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OECD와 비교했을 때 산업용의 경우에 특히나 낮게 책정돼 있고 그 산업용 전기료가 낮게 책정돼 있어서 저희 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이 지금 조사해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IMF 경제 위기 이후에 15년 동안 낮은 산업용 전기료에 인해서 대기업들이 누린 소위 전기료 할인 혜택이 무려 연간 20조, 지난 15년 동안 300조의 혜택을 누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산업화 단계에 있어서의 각종 특혜 구조가 재벌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삼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나 보험업법 등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재벌 해체를 하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 이런 재벌을 해체시킨 전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재벌을 해체시킬 수 있는 합헌적인 법률적 수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소위 우리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그 다음에 철강, 조선과 같은 이런 주요 5대 기관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재벌 체제를 해체했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의 인수 주체나 혹은 경영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재벌 해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저의 입장은 현재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히 5대 기관 산업에 있어서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 긍정성은 유지 확대하더라도 앞서 지적했던 재벌의 특혜 구조를 혁파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위반되는 이런 각종 구조를 개혁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 시장 경제가 정말 공정한 시장 경제의 틀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재벌 개혁의 주요한 내용들은 소유 구조, 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공정한 시장 경제의 룰을 확립하고 재벌에게 주어져 있는 반칙과 특권, 특혜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유구조 개혁의 핵심은 지금 재벌들이 지향하고 있는 지주회사 체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왔는데 그것을 다시 원위치시키고 또 재벌체제를 유지시켰던 기존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정경유착에 대해서 기업 내부적인 어떤 견제 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재벌의 지배 구조를 일대 개혁하는 혁신적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기업 집단 지배구조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분산되어 있던 게 지금 이제 상법으로 일원화됐습니다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금융회사만을 상대로 해서 별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의 자산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어떤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 재벌 기업이 갖고 있는 한국 경제의 비중을 고려할 때 저는 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처럼 소위 상호출자 제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기업 집단 지배구조법을 제정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는 소위 가장 선진적인 지배구조의 제도 개혁들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투표제 또 다중대표소송제 등 소위 지배구조 문제에 있어 개혁 방안들을 모두 다 담는 이런 기업집단 지배구조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저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반시장 범죄, 다른 범죄는 몰라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물랑케 한 반시장 범죄자에 대해서는 영구히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이사의 자격 제한 규정을 엄격히 하고 또 이사의 자격을 갖지 아니한 자가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소위 재벌의 이 황제적 경영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이 기업집단지배구조법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이 재벌 총수들이 저지른 횡령, 배임과 같은 이런 범죄가 만약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있었다면 도대체 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 있을 수 있겠냐?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기업집단 지배구조법을 통해서 한국 자본주의를 정말 제대로 된 시장경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장경제 공정성 확립에 있어 전 제일 중요한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혹은 주요 이 경쟁법 위반 행위, 다시 말해서 담합이나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일가 몰아주기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중요한데 경제범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신체형을 가한다 하더라도 경제범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징벌로 통해서 내야 되는 부담이 커야만 이 경제범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징역 1년 살고 100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구나 범죄 행위를 해서 징역 1년 갔다 오더라도 100억의 이익을 벌려는 범죄 행위를 계속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0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하면 200억을 물어낼 수 있어야만 이 범죄 행위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를 어떤 시장 경제의 공정한 룰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세감면이라든가 값싼 전기료와 같은 산업화 단계에서 재벌에게 집중되었던 이러한 특혜구조 또 삼성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등과 같은 이러한 어떤 재벌 특혜법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뭐 한 시간을 말씀하셔도 아마 모자랄 것 같은데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기식 전 의원님께서 발표하시는 중간에 남윤인순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제는 우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님이신데요. 앞에서 지금 김기식 전 의원님께서 그 주로 한국 재벌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박상인 교수님께서는 이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재벌의 개혁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그런 발제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PPT를 준비해서 여기 앉아서 그냥 하라고 해서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스라엘 3개국에 대한 해외 사례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함의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 많이 저희들 알려진 것처럼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락커펠러 같은 사람들이 머니 트러스트 신탁이라고 할 수 있죠. 신탁을 통해서 경제력 집중이 일어납니다. 신탁은 아시는 것처럼 신탁에 돈을 맡기면은 우리 지분을 받는데 그 신탁에 대한 의결권은 없이 배당만 받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락커펠러가 트러스트를 통해서 자본을 집중해서 혼자서 의사결정을 해서 사실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엔티트러스트, 미국의 우리가 흔히 이제 반독점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엔티트러스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들, 셔먼 액트가 이제 적용이 돼서 브레이크업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셔먼 액트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제 공정거래법의 일부죠. 미국은 몇 가지 법으로 이렇게 공정거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독점화에 대한 것을 통해서 브레이크업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철도라든지 오일이라든지 특정 산업 분야에서 경제력 집중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 산업을 타겟으로 하는 셔먼 액트를 통해서 독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뭐 스탠더드 오일 같은 경우 한 90개 정도로 분할시켜버리는 조치를 취합니다. 자, 이런 그 셔먼 액트를 통해서 트러스트를 분쇄하니까 어떤 식으로 미국의 그 기업인들이 반응을 했냐면은 기업 집단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미국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가지는 게 사실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저지에서 처음으로 홀딩 컴퍼니라는 그래서 흔히 이제 스탠더드 오일을 만드는 그 락커펠러의 트러스트를 미국에서 셔먼 액트를 통해서 브레이크업하는 분할시키는 그래서 이제 엔티 트러스트라는 이야기가 이때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셔먼 액트가 미국의 우리 공정거래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법조항을 이용해서 브레이크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스탠더드 오일이 특정한 산업, 뭐 철도라든지 오일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특정한 산업에서 독점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특정한 산업의 독점화를 막는 셔먼 액트를 적용했다는 것이죠. 자, 이 뭐 트러스트들이 이렇게 반독점법에 의해서 분쇄가 되니까 미국의 그 자본가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기업 집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은 지주회사를 이용한 한국 같은 재벌들이 1920년대와 3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 30년대 초반에 미국 기업 집단들 그림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죠. 밑으로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이런 단계의 지주회사 체제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기업 집단들이 한 50개 정도 형성이 되고 이 50개 정도의 기업 집단 중에서 반 정도가 총수가 있는 우리가 재벌과 거의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JP 모건이 주로 모건 뱅크가 중요한 기업 집단 형성의 파이낸싱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고요. 이 반 정도에 해당하는 재벌들은 우리 재벌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다각화된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총수가 없는 대규모 기업 집단들은 주로 유틸러티 인더스트리라고 할 수 있는 전기, 가스 또는 이제 철도 이런 쪽에 집중돼 있었던 것이 현황입니다. 어느 정도 경제력 집중이 있었냐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 색깔이 그 non-financial 그러니까 금융자산을 뺀 나머지 자산에서 기업 집단이 차지한 비중인데 최고 보면은
55% 정도까지 이렇게 30년대 초반에 올라갑니다. 파이낸셜 에셋까지 포함할 때는 한 30몇 프로까지 올라가는 상당한 경제력 집중이 미국에서도 이루어졌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대응해서 뉴딜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기업 집단을 해체하는 여러 가지 입법들을 합니다. 입법들을 하게 된 계기가 뉴딜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설한 것들이 여러 가지 퍼블리시 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메리칸 에코노믹 저널이라는 아메리칸 에코노믹 리뷰라는 경력에서 아주 탑 저널인데 거기 사실 프랭클린 루즈벨트 글이 있습니다. 아티클인데 거기에 나온 걸 보면은 왜 기업 집단을 해체하는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질서, 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이런 경제력이 집중된 기업 집단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다.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왜 이런 많은 입법들을 하게 되냐면은 앤티트러스트, 쇼먼 액트 자체 가지고서는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스탠더드 오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특정 산업에서 집중화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0, 30년대 가면 여러 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가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의 문제가 아닌 경제력 집중의 문제다였던 거죠. 그래서 쇼먼 액트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입법들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SEC를 만들죠. 투자 보호를 위한 몰아주기를 통해서 총수일가가 사익 현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막을 때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이 퍼블릭 유틸리티 홀딩 컴퍼니 액트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총수일가가 없는 기업 집단이 대부분 이 퍼블릭 유틸리티 전력이라든지 이런 산업 또는 철도 산업에 있었는데 이 산업에 있었던 기업 집단을 거의 해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 기업 집단은 투스티어만 가져야 된다. 이중 구조. 이스라엘 재벌 기업이 사실 여기서 아이디어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장 회사로서 투티어 이상을 못 가진다는 규정이 있고 또 다른 여러 스테이트에 유틸리티 컴퍼니를 가주는 걸 사실상 막는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파블릭 유틸리티 쪽에 있었던 기업 집단들이 급속히 없어지고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액트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을 갖지 않게 되면은 그 자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규제를 했습니다. 규제가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제를 통해서 지주가 이사에 참여한다든지 의사결정이 자기와 상관이 있는, 이해가 갈려있는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는 입법이었기 때문에 입법이 통과된 다음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대부분 자회사를 가져도 지분이 50% 이상 입법의 적용을 피하려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제 하나가 더블 택세이션 문제인데요. 기업들이 자회사에서 이윤을 얻어서 배당을 모회사로 할 때 세금을 내게 합니다. 모회사에서 또 배당할 때 세금을 내죠. 이중과세를 통해서 이 층을 쭉 내려가는 유인을 감소시키려고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85%의 지분을 이상을 가지게 되면은 이중과세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업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85% 이상으로 지분을 올리고 나중에 가면 거의 요즘 미국은 기업 집단이라고 저희들이 학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기업 집단 형태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자회사 지분을 보통 100% 갖고 있습니다. 이 85% 룰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소액주주들에게 소송당할 위험 때문에 아예 100% 지분을 가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에볼루션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에스테이트 테스트 증여세인데 증여세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때 증여세가 있고 뭐 퍼센티지가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 집단을 갖고 있었던 총수일가들은 증여세를 충분히 회피했었다. 기업 집단을 이용해서.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증여세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인데 증여세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재벌 총수들이 세습할 때 증여세가 문제가 아니고 떼돈을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50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1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세 지금까지 12억 낸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벌써 이때도 그 증여세 문제가 사실 기업 집단 형태가 있는 이상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글래스 스티글 법이라는 게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경업을 금지해서 이게 굉장히 미국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 당시에는 뭐냐면은 왜 이게 이루어졌냐 측면에서 이해하려면은요. JP 모건 같은
같은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기업 집단 형성에 파이낸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사실 이 법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대공황 때 미국은 재벌 해체를 통해서 시장 경제,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초석을 닫는 그런 제도적인 개혁을 했다 이렇게 최근에 평가를 합니다. 이걸 계약의 사회화 또는 법제화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멕시코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1930년대 멕시코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재벌의 세습을 허용하고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수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등 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외국 자본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 아닌 주식을 사도록 규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재벌이 이때 형성된 재벌들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죠. 그 이후에 1980년대, 90년대 신흥재벌들이 몇 개 들어왔습니다만 이 구조가 지금 멕시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기업 소유 지배 구조라든지 집단의 변천사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에볼루션이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대응을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정책적 대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멕시코와 미국의 운명이 그 이후로 얼마나 달라졌는가 우리가 한번 함의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군정에 의해서 강제로 사실 재벌개혁이 이루어졌고요. 미군정의 정책을 한마디로 경제민주화라고 불렀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세 가지를 구성합니다. 하나는 재벌해체고 토지개혁 그리고 노동삼권의 보호입니다. 이 당시에 미군정에서 일을 했던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가서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이 루즈벨트 전통을 충분히 이해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작동되기 위해서 어떠한 법제도가 필요한가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벌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일본 경제 및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서 재벌 해체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재벌을 해체를 하게 됩니다. 제주회사 정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씁니다. 먼저 이제 동족 지배력을 배제한다 해서 10개 가문에 56인, 자연인 56인을 동족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누진세를 강력하게 부과해서 재산의 85% 정도를 세금으로 뺐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채권을 구입하는 형태로 해서 사실 소유를 다 분산시키는 정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적 청산을 한다는 의미는 이 동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도 배제를 한 겁니다. 강력한 사실 정책을 펴는 것이죠. 그리고 지주회사 자체를 해체하고요. 상호주식 보유 자체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스탠드얼론 컴퍼니 단일 기업들 중심의 경제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었고요. 이 소유 주식도 일단 그 동족들한테 주식을 이런 식으로 확보한 정부에서 종업원이라든지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그래서 다수의 공중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런 전후 일본 재벌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재벌개혁은 완전하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 상당히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국제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냉전이 오면서 일본 생산력을 시급히 회복해서 소련이라든지 이 공산체제하고 맞서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게 철저하게 이행이 되지 않았고 더더구나 은행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거대 은행들을 건드리지 않는 바람에 사실 여기서 이제 후퇴가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 또 재벌 독점금지법,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기초해서 강력한 독점금지법을 만드는데 이 법 역시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군정 이후에 새로 정권을 잡게 되는 일본 자체 정부들이 이런 재벌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 그리는 형태로 끝이 납니다. 50년대 이후에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호 주식 보유가 사실 금지됐던 것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게이레츠가 형성이 됩니다. 일본은 대규모 기업 집단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재벌, 자이바스 그러고 2차 세계대전 이후는 게이레츠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차이는 뭐냐면은 게이레츠에는 총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재벌은 아닙니다. 총수가 아닌 대규모 기업 집단이 상호 출자 형태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는 1990년대 초,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던 97년 이후에 게이레츠가 굉장히 느슨하게 지금 해체되는 과정을 갖추다가 최근에 다시 재형생되는 그런 과정들을 일본은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800만 조금 넘습니다. 8,500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한 9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의 한 21%가 아랍계입니다. 그리고 하레디 주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오소독스 중에서도 울트라 오소독스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하여튼 이분들이 한 30%를 차지하는데 이 인구의 30%가 사실상 이게 레이버를 공급하지 않는 웰페어에 의존하는 인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우리보다 사실 좋은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3만 5천 US달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경제를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듀얼 이코노미라고 부릅니다. 이중 경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수출과 혁신이 주로 일어나는 혁신형 부분과 내수의 부분이 거의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IT, 바이오라든지 군사, 밀리터리 이런 쪽은 굉장히 개방형 경제고 많은 또 잘 나가는 기업들은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기업이 제약회사인데 그 회사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내수를 주로 하는 부분은 상당히 분리가 되어 있고 내수 부분은 굉장히 생산성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듀얼 이카나미 이중구조라고 그러는데요. 이 내수 부분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로 재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내수 부분은 몇 개의 재벌 대기업들이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집중의 문제가 이스라엘도 상당히 심각한데요. 근데 우리하고 사실 비교해 보면은 지금 한 2010년 정도 이스라엘의 경제적 집중 정도는 우리나라 1987년에서 97년 정도 사이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보다는 경제적 집중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경제력 집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폐해들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그래서 자기들은 평화시에 미국은 대공황,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종전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재벌 개혁을 했지만은 자기들은 평화시에 재벌 개혁을 선제적으로 한 나라다 이런 이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재벌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금산 분리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 문어발식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우려했던 것은 바로 이 금산 분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산 분리 자체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벌들이 큰 은행과 큰 제조업 또는 큰 보험회사와 제조업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산 분리가 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였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문어발식 확장이 너무 되면서 경제적 집중의 문제죠. 이걸 어떤 식으로 경제적 집중 문제를 억제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방면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경제적 집중에서 오는 재벌의 정치적 영향력,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 총술가에 대한 의사결정 왜곡, 여신 제공 같은 데서 이 금산 분리가 안 돼서 오는 왜곡, 그다음에 사익 편지, 일감 몰락이 주기를 통한 사익 편지, 시스템 리스크, 재벌이 몰락하면서 경제가 몰락하는 시스템 리스크, 진입 제약, 그다음에 다면 시장에서 담합 문제, 검증되지 않은 2세로 저희는 이제 4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3세, 4세 이야기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검증되지 않은 2세로 승계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스라엘 재벌 개혁의 배경이 되는 문제의식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어떤 경과를 통해서 재벌 개혁이 이루어졌는가? 오히려 정부에서 우파 정부입니다. 네타냐후라는 굉장히 보기에 따라서는 극우적인 정신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네타냐후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Committee on Increasing Competitiveness in the Economy, 경제 전반의 경쟁력 향상위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물과 금융 규제의 최고위급 관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을 만듭니다. 2년 정도 걸쳐서 안을 만들고요. 자, 이 작업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년 있다가 2011년에 이스라엘에 임대료가 상승하고 기초생활비가 상승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이 대규모 항의 시위를 하는 이스라엘 건국 이후 최대의 데모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또 재벌개혁의 중요한 모멘텀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3년에 이스라엘 의회 크네셋이 한 사람이 그 기권하고 만장일치로 특수법을, 특별법이라고 부르는 경제력 집중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풀네임은 좀 더 깁니다만 그냥 줄여서 보통 컨센트레이션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산분리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금산분리는 주요 금융과 주요 비금융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 주요를 말한 것은 일정한 규모 이상을 자른 겁니다. 그 이제 threshold는 이제 발제문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요 금융에는 은행만 속하는 게 아니고 보험이라든지 증권, 모든 펀드 매니지먼트 컴퍼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은산분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엄격하다고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은산분리는 돼 있지만은 금산분리는 돼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 지주회사법에 적용이 되면 우리는 금산분리가 적용이 되는데 지주회사 체제에 들어가지면 금산분리가 안 됩니다. 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엄격하게 있다는 건 이스라엘 규제에 대해서 몰리에서 사실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지배 구조를 2층 구조를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1층, 2층 그러니까 홀딩 컴퍼니 자회사까지만 하고 나머지 3층, 4층, 5층, 6층 같은 회사들을 다 정리하라. 6년 안에 정리하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주회사법이 우리하고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참 엄밀하게 좀 볼 필요는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파블릭 레이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테라비브 증권 주식 시장에 주식이라든지 디벤처라고 하는 또 이스라엘 굉장히 독특한 또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를 다 파블릭 컴퍼니라고 부릅니다. 상장회사로 부르는데 그런 회사가 두 개가 있으면 한 상장회사가 다른 상장에서 출자를 했다면 그거는 기업 집단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정거래법처럼 뭐 특정 기업이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홀딩 컴퍼니가 되고 뭐 이런 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다른 접근이고 이걸 리터럴리 적용하면 우리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출자 단계가 훨씬 많죠. 그래서 많은 우리 재벌 기업들이 사실상 출자 단계를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고 이게 우리 제조회사법의 이 어프로치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적용하는 게 더 바람직할까라는 건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고요.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재벌이 형성이 된 게 1990년대 이후입니다. 민영화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민영화를 하니까 한 사람이 은행에서 돈 빌려서 회사 하나 인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회사 돈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그 회사 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식으로 물어발식 확장을 했었다. 이게 정부가 재벌 형성을 도왔다는 반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정부는 이런 민영화라든지 라이센스를 줌으로 인해서 이런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는 것은 피해야겠다. 그래서 이전에 경제력 집중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이 이런 라이센스나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검토를 하는 그래서 공고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구조적인 개혁 이전에 또 사실 동시에 추구한 것이 뭐냐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에 대한 개혁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머저로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이라는 것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총수 일가의 지분이 34%가 총수 일가와 계열사 합쳐서요 지분이 33%가 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 이사로 선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독립이사는 어떻게 선출되냐 하면 주총에서 총수와 계열사의 지분을 뺀, 머조리티를 뺀, 마이너리티죠. 마이너리티 쉐어홀더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머조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인데 우리 상법 개정하는 아이디어하고 비슷한데 더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티브 파티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총수 일가가 관련된 내부 거래라든지 M&A 또는 총수 일가가 이사라든지 임원일 때 컴펜세이션, 보상, 임금 문제 이런 것들도 머조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을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에 대한
그 규제 또는 그 개혁도 동시에 했었고 그 법은 사실 2012년에 2013년 특별법 이전에 먼저 입법화가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입법이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는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부채 비율 규제하는 정도로 끝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국민연금 같은 그런 큰 펀드들이 대출을 해줄 때 큰 기업 그리고 기업 집단 전체 큰 일대 기업 집단 그리고 다섯 개 5대 기업 집단 안에 들어가는 기업 집단에 대해서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험업법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스테믹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있고 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우리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마스트 보트 반드시 주총에서 투표하도록 만들었다든지 이런 또 기관 투자자들의 행위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고요. 또 이스라엘 그 엔티트러스트 오토리티에 대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서 이 기업 집단에 대해서 어떤 계열사들을 분할할 수 있는 명령, 매각하거나 분할할 수 있는 명령,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주는 그런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업 집단의 형성, 기업 집단의 그 해체 또는 기업 집단의 재구성이라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이 정책적 대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게 정책적 대응을 할 때 이스라엘 2013년 재벌 개혁도 그랬고요. 일본 전후의 재벌 해체라든지 뉴딜 정책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은 이것이 이런 경제력 집중이 된 상태에서는 시장 경제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가 작동이 안 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런 상태에서 민주주의는 형행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벌 개혁이라는 것이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경제를 위해서는 필수 불결한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하에서 이런 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재벌개혁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느냐 해서 미국 외에는 합법적으로 그 정부 국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는데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의 경우가 생겨서 이스라엘이 아주 큰 의미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발제를 듣는 과정에 조금 늦으셨습니다. 우리 토론자인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토론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님 오셨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고 하나하나가 뭐 한 시간 넘어 이렇게 그 발제를 해도 모자르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하여튼 발제를 해주셨고요.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보시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인데요. 한 분당 뭐 10분씩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영선 의원님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네, 박상인 교수님 그리고 김기식 소장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그 양대 축 그 제도의 문제 그리고 또 시장에서의 문제를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김기식 의원님 발제 중에 지난 20년간 창업한 IT 기업 중에 독자적으로 유의미하게 성장한 기업은 재벌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분야 즉 다시 말해서 네이버, 다음 카카오, 넥슨, NC소프트, 웹젠 등이다라는 귀절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상인 교수님 미국과 일본의 사례 그리고 이스라엘 사례를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사례의 경우에는 그 두 나라가 위기에서 택한 것이 바로 재벌개혁이다라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정말 온 나라를 창피하고
위기로 몰아넣는데 이번에 저희가 재벌 개혁을 하지 못하면 한국이 과연 선진국, 선진 경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재벌 개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요건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보면 그 미국의 이 재벌 개혁 문제가 1890년대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셔먼법이라고 이 존 셔먼 상원 의원이 정치 체제로서의 군주를 원하지 않듯이 경제 체제로서의 독점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독점 금지법을 1890년도에 입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실질적으로 발효가 돼서 빛을 발하게 된 것은 1904년에 아까 박상인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록펠러가 운영하는 스탠다드 오일이 미국 전체 정유 산업의 91%까지 점유를 하면서 아 이것이 문제구나. 아 이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 의식 속에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반트러스트 정책을 강한 어떤 철학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이것이 이제 재벌 개혁으로 이어졌다라고 그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러면 그동안에 재벌 개혁을 할 기회가 없었느냐? 저는 DJ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기회가 있었는데 DJ 당시에는 IMF로 인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이제 그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다 보니까 재벌 개혁의 방향성은 제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천될 수 있는 그 힘을 모으는 데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그 주변의 행정부라든가 아니면 참모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벌로부터의 어떠한 그 로비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와 득실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이 노무현 정부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것이 좀먹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재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도자의 어떤 그 체화된 강력한 의지만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이 1890년대부터 대공황이 있을 1930년대까지의 그 30년 동안 미국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 재벌과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그런 어떤 그 투쟁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 루스벨트라든가 윌슨이라든가 뭐 이런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미국도 재벌개혁에는 실패했고 그 이후 100년을 지금까지 21세기의 100년을 지탱하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재벌개혁에 필요한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도자의 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힘, 세력을 형성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어떤 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제도권에서 그리고 또 경제계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어떤 그 세력 어떤 힘을 모으는 일 이것이 좀 많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2004년부터 국회의원을 하면서 2006년도에 금산분리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때의 그 금산분리법 통과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그 압박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아주 정말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도 제가 그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3년 유예기간을 주는 것을 나중에 할 수 없이 5년 유예기간으로 고침으로 인해서 그 5년 유예기간 속에 빠져있는 함정 그것이 결국 무엇이었냐면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그 다음 정부의 2년에 걸치도록 이것이 이제 2년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2년 사이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모든 법이 다 날치기 돼버리면서 과거의 법들이 다 이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인 2007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국회가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지켜왔던 여러 가지 지주회사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재벌 개혁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법들이 조금씩 조금씩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는 본인 회사가 있고 아들 회사가 있고 손자 회사까지만 만들 수 있었는데 증손자 회사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사실 2007년도 하반기에 통과가 되죠. 근데 이때 이것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쥐두새도 모르게 어디선가 슬며시 와가지고 로비를 해서 이제 이 법이 통과되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갖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계열사가 약 500개 정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 하나씩 더 만드는 것입니다. 회사를 더 하나씩 더 만들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 한 것이 무엇이냐. 아들, 손자, 며느리, 뭐 증손주, 온갖 친척들이 그 회사에 다 사장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네 식구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계열사들을 계속해서 늘리는 작업을 하면서 콩나물 회사, 뭐 빵집, 뭐 두부 회사, 문방구까지 다 석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법 이명박 정권 때는 그러한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자기네들이 정말 문어발식으로 뭔가 이 완전히 진공청소기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장사가 되는 곳이면 뭐든지 다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둘씩 다 가져가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날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대강 날치기요 예산 날치기로만 알고 있지만 그 날치기에 끼워넣기 법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법을 이제 여러 개의 법을 날치기하고 그 날치기 된 법 에 의해서 이제 재벌의 힘이 점점 더 세지는데요. 17대, 18대 그렇게 날치기가 됐고요. 19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김기식, 홍종학 의원님이 이제 굉장히 역할을 그 당시에 많이 해주셨는데 두 분이 날치기 된 법을 일부 다시 복원시켜 놓긴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것이 이제 힘이 붙여갖고 지금 완전히 복원이 안 됐는데 20대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날치기 된 법을 복원하는 일.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12월 31일과 2014년 1월 1일 사이에 거의 강압적으로 조원동 경제수석의 그 지휘 아래 강압적으로 통과된 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 그리고 그 이후에 통과된 원샷법,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그 재벌들의 놀이터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법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실질적으로, SK그룹이 법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의원 방을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원 입법도 아니고, 재벌회사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법안을 로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느 의원한테 이것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을 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샷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샷법도 이게 의원입법 발의로 해가지고 완전히 초고속으로 통과된 법인데요. 이 법 역시 어느 재벌 그리고 어떤 특정한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것이 이제 통과될 수밖에 없었는데 여당의 그 의석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원샷법의 뒤에는 삼성 등 우리나라 재벌들이 있었겠지 않았느냐라는 아주 강한 의심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원샷법에 의해서 움직여진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들의 회사의 원샷에 대한 M&A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지금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작업, 이런 것들이 재벌 개혁을 위한 하나의 그 단초가 되지 않아야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벌 개혁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만약에 우리가 재벌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중남미나 멕시코처럼 그러한 어떤 그 중류 국가로 전락하는 그런 어떤 그 할 수밖에 없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면서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고 또 지금 제 옆에 국민의당의 김성식 의원도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말 야당이 지혜를 모아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재 그 정무위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 뱅킹과 관련된 법들, 이러한 법들도 지금 재벌들이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 은산분리의 이런 어떤 그 원칙을 깨달라고 계속해서 지금 국회 로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논의가 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정치현실에서 이제 재벌개혁과 관련된 입법 과정에서 경험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성식 의원님, 다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의원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발제를 해주신 두 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1월 12일 날 광화문에서 저는 매우 인상적인 플랜카드를 하나 보았습니다. 엄마가 말을 사줄 수는 없지만 좋은 나라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정유라처럼 말은 못 사주지만 좋은 나라를 만들자. 뭐 그게 촛불의 민심이고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이번 촛불에 나타난 민심의 배경에도 불공정, 불평등, 또 그리고 고용이나 여러 가지 또 기업 활동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정한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여러 우리 사회의 모순에 대한 이런 불만의 또 분노의 표출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재벌개혁 논의를 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인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오늘 발제자님들께서 재벌개혁을 우리 한국 경제의 혁신의 일환이자 이제 국민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생태계적 시스템의 의미로서도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제가 디테일한 정책을 오늘 말씀을 드리기보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의 논의나 재벌개혁 논의가 어떻게 좀 더 발전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평소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뭐 성장이냐 공정이냐 혹은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식의 이분법화된 논의, 혹은 경제 살리기냐 경제 민주화냐 이런 이분법화된 논의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혁신이 가능한 우리 건강한 공정시장 생태계의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시야를 가려온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 담론 구조, 기득권의 담론 구조부터 타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미식 소장님과 박상인 교수께서 그게 지금 그런 게 아니고 한국 경제 이대로 가면 성장도 안 되고 혁신도 안 되니까 함께 틀을 좀 바꿔보자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승화시킨 것이 대단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담론을 강화해 나갈 때 국민적 공감도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좀 국민들한테 어렵다는 인상을 많이 주었거든요. 두 번째로, 과거에는 독과점이나 뭐 재벌 문제 포함해서 이런 문제가 거의 공급 독점과 연관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어도 루스벨트가 공화당 미국 출신 대통령이었지만 반독점 투쟁을 할 때 이른바 스탠다드 오일은 공급 독점의 문제를 야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석유회사를 통폐합해서 시장에서 가격 통제라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오늘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재벌 문제 포함 대기업 문제들은 이 수요 독점 문제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구조 속에서 덩치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좀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개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실현이나 영업이익을 실현하기가 어렵고 대형 어셈블리 라인을 가진 대기업들에게 최종적으로 납품함으로써 그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플라이 체인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생명줄을 쥐고 있는 대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공급 라인을 이제 수요를 독점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수요 독점 구조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라고 하는 일반적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기업들의 적절한 이 그 시장에 의한 가격 협상력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 이론에서 공급 독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트러스트와 연관된 좋은 해법들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수요 독점 문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혹은 시장 규제적이라 하더라도 워킹 가능한 형태로 안을 잘 못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왕의 재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 지층 위에 또 새로운 지층에 의한 재벌 개혁의 이슈를 던져주고 있는 그 문제들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른바 동반성장 이슈가 됐던 또 기업 환류 세제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하층 기업 쪽에 어떻게 좀 제대로 단가를 해주고 그쪽에 임금을 올려줄 경우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 보강 없이 수요 독점에 근거한 재벌 독식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점은 앞으로 우리가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야를 특히 발전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제법 문헌을 뒤져봤지만 진짜 이 실제로 작동 가능한 해법이 그렇게 마땅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폐해를 고치는 정도이죠. 세 번째 고민은 이미 다 얘기를 해 주셨지만 기존의 재벌 중심의 성장 방식이 고용이나 국부 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야 뭐 그 또한 폐해는 폐해대로 이 점을 봐줄 수 있지만 지금 재벌 개혁의 진정한 초점은 대기업 중심으로는 지금의 성장 방식으로는 국부도 고용도 창출할 수 없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그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던 회사가 제일 먼저 왔던 데가 삼성 아닙니까? 삼성 보고 안드로이드 OS 좀 사라 그러면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랬더니 삼성이 이제 거둬 찼어요. 그게 이제 구글에 팔렸고 지금 삼성은 디바이스만 휴대폰 디바이스만 파는 회사가 되었고 애플은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그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생태계를 함께 파는 회사가 되어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즉 미래에는 결국은 이런 어셈블리 라인이 쥐어 짜는 방식으로 하층 기업을 쥐어 짜는 방식으로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노베이션 창의 인적 자본 이런 것들을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 구조로 해서 이것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느냐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M&A 이런 걸 통한 제대로 된 보상을 통해서 우리 경제 내에서도 새로운 창의적인 에너지들이 기업으로 활성화되고 동시에 그것이 대기업들에 있어도 그 제값을 주고 수용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가는 문제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경제와 달리 이른바 고용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1차 생태계에서도 매우 말하자면 독식 구조가 강한 데 뿐만 아니라 이른바 2차 분배 구조, 그러니까 재정이나 복지 구조를 통한 이 2차 분배 구조에서도 지금 엉망이어서 이 치유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악순환 구조 속에 놓여져 있어서 때로는 이것이 1차 기업과 고용 생태계에 있어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선의이기는 하나 아주 너무나 이상적인 그 어떤 그 방법을 이 1차 생태계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그 1차 생태계 문제와 2차 재분배 구조를 함께 좀 종합적으로 보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시각을 좀 놓친 것은 없는가 이런 측면을 저는 함께 좀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표적인 것이 저는 노동개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노동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나 대기업 뭐 비정규 뭐 저 중소기업 문제 또 3차 2차 밴드의 문제 이런 문제는 아시다시피 단순히 뭐 저 그냥 그 격차가 그냥 격차로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업에서의 영업 생산성 또 기업에서의 시장 지배력 아주 정상적인 공정 협상 구조 자체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독식 구조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연관해서 고민하면서 2차 분배까지 가는 이런 구조인데 이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어떤 그 기업 단위의 협상 틀로 오랫동안 해오는 바람에 협상력의 차이가 고용에서의 지위나 임금의 차이로 극단화되어 있는 이 현상 속에서 진보 진영이 해야 할 일은 없는가 종합적인 어떤 우리 사회가 포용적 경제를 가기 위한 저는 이 이슈 또한 잊혀서는 안 되고 그 점에 대한 고민을 좀 발전시킬 때 보다 아주 저 이런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거역할 수 없는 지배적인 담론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는 이제 정치권이 좀 잘해서 단순히 정책이 좋은 게 나오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또 다음 정권 창출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서 그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 그 실현, 법의 제정, 또 장기간에 걸친 그 경제 주체들의 그 새로운 적응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공정 시장 생태계로의 적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세한 정책적 내용에 대해서는 발제자들께서 주신 내용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또 챙기고 법으로 반영할 거나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설명드린 점은 뭐 저도 참 쉽지 않은 숙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공유하고자 드린 말씀이니 뭐 좋은 또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안을 주시면 또 받들어서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예약을 따로 하지 않고 다음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김진방 교수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방입니다. 두 분 우선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는데 그 전에 뭐 앞서 분들도 조금 더 일반적인 그걸 뛰어넘는 이야기까지도 하셔서 저도 뭐 한 말씀 거기에 좀 그들까 합니다. 오늘 그 제목의 이제 핵심어가 세 개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 개혁이고 다음에 재벌 개혁과 연결해서 경제 민주화 그리고 경제 성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 고리가 이제 재벌 개혁의 필요 조건으로 지금 상정돼 있고 있는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 있죠 제목이. 그렇다면 그 고리가 정확하게 어떠하기에 저런 필요 조건으로서의 재벌 개혁으로 지금 설정돼 있느냐 하는 부분은 우선은 경제 민주화가 뭐고 경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논의가 우선 뭐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앞서 두 분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먼저 제 생각을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김석희 의원이 한 것하고 상당히 겹쳐질 텐데요. 하나는 뭐 그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이고 우선 첫째는 자본 대 자본, 즉 대자본 대 소자본 혹은 대기업 대 중소기업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본과 노동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대자본과 소자본 그리고 자본 대 노동 이 두 가지가 뒤섞여 있으면서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하층 관계에서의 뭐 갑질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함께 뒤섞여서 나타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자본이 시장 혹은 경제를 뛰어넘거나 우회해서 정치나 혹은 일반 영역에 비경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또 경제에 되돌아오는 그런 구조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한다면은 그런 세 가지 영역이 이제 아우러져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틀 속에서 그렇다면 재벌 개혁은 뭐냐 한다면은 조금 전에 이제
대자본과 소자본, 대기업과 중소기업, 아니면은 수직 계열화, 하층 계열화 이런 관계에서의 재벌은 사실은 재벌을 개혁하는 것으로서는 혹은 그것이 그 재벌 개혁이라는 수단으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좀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매우 중요하지만 재벌 개혁이라고 했을 때는 대자본 대 소자본 혹은 나아가서 자문 대 노동이라는 그런 부분이 좀 뒤로 물러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럼 재벌 개혁은 한다면은 뭐 혁신하고는 조금 더 관계가 있겠지만 그런 경제 민주화하고는 연결되는 고리가 그다지 튼튼하거나 혹은 어느 하나 그 어느 하나를 다 의미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성장은 아까 이제 혁신이라는 부분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투자와 고용이라는 차원을 통해서 재벌이 하는 경제 성장의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재벌이 예전처럼 뭐 혁신의 주체도 되지 못하고 또 투자와 고용에서도 활발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재벌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관련이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벌을 개혁하면은 그런 혁신이 더 잘 이루어지고 투자와 고용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도 그 부분도 조금은 좀 유보적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없다는 건 물론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개의 연결 외에 또 다른 영역에서 오히려 재벌 개혁을 할 때는 좀 더 그런 영역에서 더 따져볼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벌 개혁은 뭐 저는 크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를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것이 재벌 개혁하면 경제력 집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그것을 화두를 붙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벌 개혁을 말해 왔었죠. 그래서 뭐 1980년에 공정거래법이 제정이 되고 그 후에 1차 개정이 이루어지고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뭐 출자총액제한제도라든지 지주회사금지라든지 뭐 상호출자금지라든지 여신 뭐 그 채무보정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강화됐고 또 약화됐고 폐지되고 순환출자도 도입되고 등등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제력 집중이라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왔었죠. 그러다가 97년 경제위기 그 무렵에서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는 경제력 집중은 뒤로 물러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것이 더 앞지르면서 재벌개혁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외이사 제도라든지 투명성 제고라든지 뭐 이런 공시제도 뭐 혹은 외부감사제도라든지 이런 등등이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재벌개혁은 그런 경제력 집중이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 지배 구조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할 것이냐 혹은 그 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외에 다른 무슨 부분이냐 놓으면서 이제 놓았던 것이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 혹은 투자 고용의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재벌 문제를 연결해 갔는데 저는 그 부분은 재벌 개혁이라는 것으로서 다룰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것으로 다룰 수 있다,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시 이제 좀 그런 좁어진 의미에서의 재벌 개혁을 가지고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발제하신 것을 본다면은 먼저 이제 제가 이제 받을 때는 두 분이 먼저 어느 분이 먼저 발표할지를 몰라가지고 박상인 교수가 먼저 발표하는 줄 알고 제 토론문에는 박상인 교수 걸 먼저 적어놨습니다. 뭐 적은 대로 순서를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경험이 아마도 발표자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일 테고 우리가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4단계 피라미드식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 순환출자, 뭐 교차출자,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힌 거지만 그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떤 출자 방식이든 그런 계열사 출자를 통해서 적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두 체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은 이스라엘은 은행, 기타 금융회사들이 그 기업 집단의 중심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융회사가 아직은 재벌 체제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지난 그 유물이고 지금은 금산법, 금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등에 의해서 상당히 또 금융보험회사 여길근 제한 등등에 의해서 확장되기는 좀 어려우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분리는 혹은 은행은 아예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이스라엘과 많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금산분리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경제력 집중 억제가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은 다루긴 어렵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했던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주 많은 시사점을 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이제 또 미국의 그 셔먼 뭐 액터로 넘어와서 그 레스틱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뉴딜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미국의 그런 뭐 이른바 재벌 개혁은 혹은 그런 개혁들은 주로 투자자 보호라는 차원을 통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엔타이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시장 독점, 시장 집중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했고요. 그 외에 이제 금산분리 같은 그 글래스티글 같은 경우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결별해서 금융자본이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았다 혹은 약화시켰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투자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나름 큰 효과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안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도 그런 이스라엘과 한국의 차이점, 미국에서 했던 경험, 일본은 좀 제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등등을 할 때 경제력 집중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기업 지배 구조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저는 후자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차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김수식 소장께서 기업 집단 지배구조법이라는 안을 제안했죠. 뭐 구태여 뭐 지배구조라는 것이 그 법에 들어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기업 집단법이라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들어갈 때 그 법에 여러 가지 쭉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기업 지배 구성과 관련한 특히 일반 주주가 지배주주를 즉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전횡을 황제 경영을 막을 수 있는 그걸 견제할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물론 감독기관이 재벌을 규율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 주주가 여러 가지 법적 수단을 동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차원에서 감독기관이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 감독기관의 역할도 일반 투자자 이에 당사자들이 지배주주, 총수 일가들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걸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이제 조금 뭐 그 기업집단법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여기 저는 그 김규식 소장이 제안한 것 중에서 여기는 적혀 있지만 크게 강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집단소송법이 되겠죠.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그 김대중 정부에서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에서 여러 가지들이 추진됐을 때 재벌들이 제일 받기 싫어했던 것이 두 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집중투표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단소송법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집중투표제는 꼭 그 우리나라 자국의 일반 지주뿐만 아니라 외국인 덩어리 큰 주주들이 오히려 그것을 더 집중투표제 말입니다.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그 경우에 뭐 반작용도 좀 있을 수 부작용도 좀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하지만은 그럼에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반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법은 있으나 그 유명무실하게 된 집단소송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해당사자들, 일반 주주들이 지배주주, 종수일가들의 전횡, 황제 경영을 견제하고 규율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확보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핵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의 효율성, 나아가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더 유능한, 훌륭한 경영자가 기업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혹은 무능한, 부패한 경영자는 쫓겨나가게 만들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경제의 효율성, 나아가서 성장 뭐 그리고 그에 대해서 혁신까지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 잘 토론을 해주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정우영 전무님, 상장사협의회 정우영 전무님 토론으로 금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영 전무입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오늘 토론회에 나온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대부분이 이제 기업을 규제하려고 하는 뭐 이렇게 그런 측인데 나와서 뭐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걱정을 많이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생각은 약간 다른 게 저희가 이제 기업의 입장을 이런 기회에 좀 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나와서 좀 잘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협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기업과는 그렇게 큰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 협회 회원사가 지금 현재 748개입니다. 저희는 이제 코스피 상장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가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5%는 다 중소, 중견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 정책을 하면서 뭐 대기업이 뭐 편중되거나 대기업의 영향을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점을 먼저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께 뭐 재벌 개혁과 또 경제민주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김진만 교수님께서 경제민주화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이제 오늘 토론회 나오면서 문헌을 좀 몇 개 찾아봤는데 과연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기업의 규제화라든지 뭐 정부 주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헌법의 119조 2항의 경제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우리 89년도에 나온 결정문이 있습니다. 그건 이거는 뭐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걸 보면 시장 메커니즘의 자동 조절 기능을 기본 골격으로 유지를 하면서 근로 대중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득의 재분배, 뭐 투자의 유도 조정, 실업자 구제, 완전 고용 뭐 등등 해서 광범한 사회 보장을 책임 있게 시행하는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경제민주화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대부분 뭐 규제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전혀 뭐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이제 김성식 의원님께서 이제 구글 얘기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구글과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제도화에서는 구글과 같은 기업은 절대로 탄생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글이 1998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이제 18년 됐습니다. 18년 됐는데 시가총액이 611조 원입니다. 611조 원이면 뭐 비교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삼성의 시가총액이 215조 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삼성보다 한 3배 정도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원은 뭐 6만 명이고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330조 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의 2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진 거대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구글에 대해서 뭐 재벌이다, 뭐 부도덕한 기업이다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잘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구글이 우리나라 제도화에서 창업을 하고 경영을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에서는 조금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법이라든지 뭐 공정거래법 등등을 통해서 재벌 개혁을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법을 법제상 보면
상법은 그 전제하고 있는 대상 자체가 개별 기업입니다. 개별 기업을 상정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재벌, 뭐 기업 집단 이런 것 등을 따로 규율하는 것은 상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 타켓이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법이 약간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정은 상법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재벌이라든지 불공정거래라든지 이런 것 등은 이제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두 분 우리 김기식 소장님하고 박상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뭐 잠깐 코멘트를 좀 하면 박상인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 뭐 이스라엘 재벌 개혁에 대한 예를 조금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배경 자체가 평온한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보면은 뭐 세계 대전, 경제 대공황, 뭐 뉴딜 정책 뭐 이런 이례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진행된 측면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 군정이 군국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을 하는 등 어떤 그런 국가의 비상조치적 성격이 좀 강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준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규모 자체가 1인당 GDP는 우리보다 훨씬 높지만 전체 GDP 규모가 우리나라의 한 21% 정도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래서 또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같은 경우도 여건이 완전히 달라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면 금지를 하고 있는 경우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 좀 유예를 둔 뭐 그런 형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갖다 쭉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런 전체적인 배경이 우리와 좀 맞는가라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연혁적인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선 의원님께서 그 샤만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1890년에 독점금지법이 입법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1890년도에 독점금지법이 제정이 될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주식회사라는 것 자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는 1896년도에 조선은행이고 1897년도에 조흥은행의 전신인 한성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최초로 나온 지 지금 100년, 한 1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그 연역적인 거라든지 배경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과연 외국의 제도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런 여건들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김기식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이제 기업 실적이 상당히 많이 증가, 정말로 증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약간 감안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의 수출 비중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52% 정도가 됩니다. 미국은 참고로 미국은 한 12%, 호주는 19%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기업 실적을 뭐 환율이라든지 뭐 재무적 변수 뭐 이런 것 등 뿐만이 아니고 비재무적 변수까지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단순히 그 수치로 나와 있으니까 맞긴 맞지만 그래도 그 수치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라는 요소들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사내유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현미 의원님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이제 근거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내유보금 얘기가 나오면서 따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자료로 해서 저희가 조사한 거는 95년도부터 2015년 약 20년 동안 계속 상장된 기업 상장했다가 없어지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년 동안 계속 상장된 코스피 기업 한 440개 정도를 조사를 했더니
2015년도에 사내 유보금이 총 622조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게 다 현금이냐? 그렇진 않죠. 그 중에서 현금 등가물은 105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즈로 한 17%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3%는 기투자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거고 이미 과세가 된 순이익을 배당에 사용하지 않고 사내에 재투자된 자기 자본의 일부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회계학회하고 공동으로 여러 번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유보금이라는 말 자체 때문에 꼭 이게 이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회계학회에서 이제 그 당시 내놓은 대안이 세후 재투자 자본이라는 용어를 좀 쓰자 이렇게 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많이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이 사내유보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수치로 나온 것 전부가 다 현금, 곳간에 쌓아놓은 현금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집단 지배구조법을 좀 제정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융회사 같은 경우인데 그러나 금융회사와 일반회사가 다른 점은 금융회사는 대주주가 없고 또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집단과 그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지배구조법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세심하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경영권 방어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자기주식을 통한 수단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다른 것도 있지 않느냐 방어할 뭐 다른 방법 찾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다른 수단을 좀 갖춰주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뭐 차등의결권 제도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차등의결권 제도가 미국에서 이제 2001년도에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채택해서 상장한 기업 숫자가 한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서는 신규 상장 기업의 15% 정도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것을 인정을 하면 뭐 삼성이나 현대 등이 이걸 악용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지만 기존에 상장된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발행된 기업 주식들을 다시 다 회수를 해서 재계산해서 다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기업이 상장 폐지를 하고 재상장을 한다? 이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글 같은 경우에도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한 주당 의결권이 200개입니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7%인데도 불구하고 의결권은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기식 소장님께서 뭐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섀도우 버팅 제도가 이제 폐지가 돼서 내년에 딱 한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정족수도 좀 조정을 해주시는 방안 뭐 이런 것 등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토론문에 보면은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회 선임과 해임의 요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 규정되어 있는 전부입니다. 감사를 선임하고 해임할 때 요건이 16가지가 됩니다. 각각의 규모마다 다 다르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 선임 시 3% 제한이 돼 있습니다. 주식 그 의결권 행사하는데. 근데 차등의결권을 어디 가서 주장을 하면 그건 일주일 의결권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의 3%를 자체가 1963년도 상법 제정 시부터 들어왔는데 그것도 역시 일주일 의결권에 엄밀히 말하면 위배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상법에 일주일 의결권의 원칙이 고정불변의 원칙인지에 대해서 그거는 한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자, 재벌을 개혁한다에 대해서는 총론적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불법이나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재벌 개혁이라는 것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는 않는가라는 점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총론과 강론을 좀 분리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발제와 토론은 끝났는데요. 그동안 이런 우리 재벌개혁 논의가 사실 10수년째, 1987년부터 따지면은 30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금 현대그룹 같은 경우가 기업 집단에서 완전히 빠졌는데요. 현대상선이 이제 저렇게 되면서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게 이제 기업 그룹 전체가 줄도산이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제 일부 기업은 살아남는, 그것이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추구해왔던 재벌개혁 정책의 결과였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재벌이 한꺼번에 줄도산 되는 것이 이제 시스템 위기를 가져오니까 그것을 막는 방법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지주회사제로 전환을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지금 일부 가고 있는데 삼성과 같은 그룹은 아직도 완강하게 그렇게 안 가고 있는 거죠. 본인 그 기업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박영선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이 거대한 추세에 기업들은 끊임없이 저항을 했고,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그 법을 지금 오히려 정경유착을 통해서 법을 악용하고 법을 만들어가고 이제 그런 추세를 거역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나름대로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그 발전해 나가 있는 걸 역행을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이제 퇴행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 우리나라 1위의 기업인데 이 1위의 기업이 지금 그 경제 혁신의 몰두에도 모자랄 판국인데 지금 말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고위 관계자가 종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말 창피한 일이죠. 경제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그 말 키우는 거 이런 거 하고 이 재벌들하고 무슨 재단 만들고 이런데 저는 그럴 시간이 있는지조차 정말 걱정이 되는데, 끊임없이 재벌들 만나서 이 재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토론과 발제가 끝났는데요. 시간 예정된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은 중요한 논의니까 우리가 조금 더 토론을 이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지금 계속 오랫동안 앉아 계셨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간단하게 두 분 발제자가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박영선 의원님 한 말씀 하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먼저 김기식 소장님. 예, 그 말씀을 하신 거나 토론문 통해서 하신 거에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성 갤럭시 노트 7 사태와 수직 계열화 문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수직 계열화라는 건 사업 구조의 안정성을 위해서 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계 상황으로 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다 현대자동차가 다 내부적인 어떤 그 수직가에 대한 하청 납품 구조에서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주요한 부분을 다 현대 모비스를 중심으로 이 전기차 시대에 적응해 가려고 하겠는 것이 타당하냐.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됐던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그 같은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후자가 된 소위 하청계열화된 SDI가 과연 이 그 소위 휴대폰을 계속 첨단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혁신을 통해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점검되지 않고 이번에 갤럭시 노트 7 사태는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직접적인데요.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10월 달에 등기이사로 등극하기 전에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이재용 폰을 런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것을 더군다나 아이폰 7이 나오기 전 한 달 전에 무조건 출시해라 라고 하는 것 지상명령인 거고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부품 협력업체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체크되지 못한 시스템적 오류가 폭발사고로 나타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과연 이런 사업 구조를 갖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거고요. 두 번째로 기업집단 지배구조법은 이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처럼 하는 건데 이걸 왜 일정 규모라고 안 하고 상호출자한 제한집단에 하느냐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게 재벌 문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황제적 경영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상호출자 제한집단이라는 법률용어로서 표현되어 있는 재벌기업에 집중적으로 적용돼야 되고 동시에 이 재벌체제가 갖고 있는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우월적 지위나 독점적 지위를 통한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횡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개별 대기업보다는 이런 어떤 기업 집단이 갖고 있는 힘 더 문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3, 4세로의 경영 승계가 이루어지면서 생겨나는 어떤 이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에 대한 무한정의 이 문어발 확장 문제 등등이 있어서 저는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상호출자 제한 집단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거고 하청기업화의 문제는 사실은 중소기업이 강한 독일이나 대만의 중소기업과 우리의 중소기업이 다른 이유는 말 그대로 독일과 대만은 계약상의 협력 관계에 있는 거지 이게 종속적 갑을 관계가 아닌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완벽히 종속된 소위 기업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청기업이라고 하는 종속적인 어떤 하청기업화된 중소기업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힘의 균형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앞서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19대 정무위에서 가장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던 것은 공정거래법의 하도급법이나 뭐 가맹사업법이나 기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도를 강화하고 포상금제 도입하고 서면조사하고 무기명조사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증거를 갖고 조사를 나가도 협조해 주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업체들이 협조해 주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신고는 고소하고 공정위가 나온 조사에 협조하는 것만으로 거래가 중단되면 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그 거래 중단으로 인해서 회사가 망했을 때 또 보상금이 회사를 경영하는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중소기업들이 용기 있게 그 조사에 응하거나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사례가 두세 개만 나오게 되면 절대로 재벌기업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시장경제 룰을 해나가면서 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같은 제도들을 발전시켰냐 하면 바로 이런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경제 논리로 제재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가장 자본주의적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그 점을 우리나라가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권 방어 문제 얘기를 합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재벌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가 있었습니까? 늘 경영권 방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재벌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벌기업에 경영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재벌기업이 망하는 경우 빼놓고는 없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제가 제일 그 이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재벌이 가졌던 장점으로서의 기존 산업에 있어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5대 기간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유화 이게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고 이미 해오는 지금 망가진 상태고요. 제가 정무위에 있으면서 그 이전도 그랬습니다만 이런 그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오너의 집착입니다. 동양그룹 사태나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이나
오너가 집착을 버리고 돈 안 되는 부분들을 구조조정하고 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동양그룹 사태도 없었고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재벌 오너들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소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회사를 온전히 그대로 끝까지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집착이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치면서 결국 회사가 망한 겁니다. 동양증권은 사실 두 개 회사만 팔았으면 저 4만 명의 피해자와 이 동양증권 전체가 해체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못 팔았냐? 심지어 현 회장이 팔려고 했는데 부인이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인데 네가 왜 팔아? 라고 남편을 제동 걸어서 못 팔게 한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과연 이 재벌 체제가 앞으로 얼마나 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역할할 수 있는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1998년부터 삼성에서 신수종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삼성의 신수종 사업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1998년도 거는 나중에 치고요. 2010년도에 삼성이 발표한 신수종 사업이 태양광, 2차전지, 의료기기, LED, 바이오였습니다. 불과 4년 뒤에 바뀌었습니다. 의료기기, LED, B2B, 스마트홈, 모바일 헬스로 바뀌었습니다. 2년 뒤 지금 삼성의 신수종 사업은 바이오, 전장, 자동차 전장 사업, 금융으로 바뀌었습니다. 2년, 4년마다 바뀌는 신수종 사업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삼성이 지난 15년 동안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지금 잘 나가는 스마트폰, 반도체조차도 다 이병철 회장이 투자를 결정하고 나간 겁니다. 이건희 회장도 아니고 이병철 회장이, 초대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투자를 결정하고 간 반도체와 휴대폰 이후로 지난 20년 동안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2년마다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대박이 났는데요. 저는 거기서 삼성의 참담한 미래를 봅니다. 삼성이 바이오를 하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게 시밀러 제약업체다라고 포장되어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복제약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바이오에 뛰어들어서 하는 일이 복제약 만드는 일을 땅 짓고 헤엄치는 제약회사 사업을 하고 있는 이게 재벌기업이 혁신할 수 있느냐 자기 스스로 한국 경제 전체는 고사하고 에 대한 의문을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벌에게 의존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재벌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상현 교수님. 네, 제가 해외 사례 발제를 요청을 받아서 해외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재벌 개혁이라든지 뭐 경제 민주화 성장 문제들 좀 전반적인 토론들을 좀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느낀 것은 여기 재벌 문제에 대해서 재벌 문제가 뭔가에 대한 이해가 사실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 재벌 문제냐? 한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코퍼릿 가버넌스 문제입니다. CG 문제라고 하는 일감 몰아주기 해서 사익 편취하는 거, 황제 경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불공정 거래입니다. 근데 불공정 거래는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재화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하도급 시장들입니다. 여기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의한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고 많은 경우에 중소중견기업들이 혁신할 기회조차 못 가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경제력이 이렇게 집중된 재벌이 망할 때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가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정치, 법조계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 그리고 언론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의 행사.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지금 뭐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설마했던 일이 벌어진다 했는데 재벌의 국정농단은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 훨씬 더 오래부터 치밀하고 아주 지속적으로 행정부뿐만이 아닌 입법부, 사법부 전반에 걸쳐서 언론 전반에 걸쳐서 3, 40년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왜 지금 말이 되는 걸로 되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것조차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입니다. 이런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가지고 바꾸겠다 10년, 15년 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공정거래법 가지고 부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재벌 정책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되풀이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재벌개혁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정말 바로잡을 수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가? 대답은 종합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찔끔찔끔 땜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개혁,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에 대한 개혁, 금융과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개혁들을 치밀하게 일관성 있게 추구해야만 된다. 그래서 그런 입법들을 야당에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영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지도자가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재벌이 이미 너무나 셉니다. 지도자가 강력한 의지와 필요성을 못 느끼면 참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또 지도자가 강력한 의지와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세력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는 거에 대한 확산이 필요하고요. 지금 많은 사실 토론 중에서 용어에 대한 의도적인 혼돈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고, 사실 제가 저기 우리 정우용 전무님이 이스라엘 토론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토론하는 걸 세 번째 경우 똑같아요. 숨은 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똑같은 것을 준 거를 읽고 있다. 제가 똑같은 대답을 계속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또 해서 정말 조금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종합적인 접근이 지금 재벌 문제가 정의의 문제, 소액주주의 보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혁신형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개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에서 혁신형 경제로 가자. 제가 요즘 주장하는 게 사회통합적 시장 경제입니다. 사회통합적 시장 경제가 되기 위해서 재벌개혁이 가장 근본적인 혁신 요소다. 이것만이 충분하다. 이게 다단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말씀하신 거 사회적 약자 재성금 보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퓨니티브 데미지가 도입되는 거 맞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디스커버리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적인 제도가 있어야 하니 사회적 약자 재성권이 보호가 되니까 혁신이 일어날 수 있죠. 혁신이 없는 중소 중견기업들은 기술력 없으면 단가 후려치기 당합니다. 뭐 할 수 있는 다른 재택 가능한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왜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없느냐,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의 산업구조로 진화가 단절이 됐느냐, 결국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그럼 재벌 총수 일가의 이해가 사회적 이해와 지금 상충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과도한 수직 계열화를 풀고 더 혁신적인 날렵한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력 집중이 감소되면서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합치되도록 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재벌개혁의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재벌개혁을 한 위원회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위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장하고 결국 관련이 되는 문제다. 그래서 재벌 문제에서 좀 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이해와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그리고 실행에서의 단계적인 전략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김성식 의원님 가셨는데 그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이 사실 재벌 개혁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리고 장일호적인 단편적 주장으로만 많이 머물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아쉽고요. 그건 사실 굉장히 연계가 돼 있다. 기회가 되면은 그런 말씀 한 번 더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끝나셨는데 저기 박강원 의원님 오셨어요. 저기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생각에 대한 계기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한마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께는 19대 국회에서 정부적 도대도 예상 계획과 도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무원이 없어졌는지 그걸 좀 질문드리고요. 네. 저기 끝난 다음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저기 네 오랫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재벌개혁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마지막 정리 말씀하시죠. 네. 네, 이번에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 중에 그 더 미래 K재단에 돈을 낸 그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 다 대가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고 자기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제1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댔다. 이것이 이제 저는 굉장한 그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7월 7일 날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을 만나고 그리고 7월 24일 날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고 그리고 8월 달에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이 독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1년의 그 일지를 보면 이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이라는 분은 최경환 장관의 고등학교 아주 친한 친구이고 그래서 이 그 행정부와 재벌과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이렇게 그 서로 간의 그 어떤 이재용의 승계를 위해서 국민의 돈을 썼다. 그것도 국민들이 그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에 손을 댔다는 거. 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대안, 그러니까 국민연금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청문회를 하든지 뭐 어떤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것이 또 다시 재발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그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요. 두 번째는 전경련을 해체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경련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사회공헌 사업, 전경련이 하는 사회공헌 사업도 다 어떻게 보면 대가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던져줍니다. 떡고모를 던져주고 대신 그걸 갖고 로비를 하는 형태로 지금 완전히 변질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전경련을 해체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사회 각 분야에 예를 들면 언론, 법조, 국회로 스물스물 스며드는 이런 어떤 그 로비를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이 이미 그 금권력에 사실 포획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삼성이 전면 광고를 그냥 즉각 취소해버리니까요.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쓸 경우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많은 우리가 입법해야 되는 많은 법들 중에 예를 들면 미국은 금산분리나 은산분리를 통한 경제제도가 저희가 벤치마킹해야 되고 반트러스트법이 벤치마킹해야 되는 법이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지구상에 있는 대표적인 두 나라, 미국과 독일의 예를 들면 독일은 불법 재산 환수와 관련된 것, 돈 세탁과 관련된 법, 이런 법들에 대한 형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우리 국회에서 그 법은 제출됐지만 상정도 되지 못한 불법 재산에 대한 환수법이라든가 이 자금 세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법 재산 환수법만 사실 통과됐다고 해도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의 한 50% 정도를 저희가 다시 다 그 이렇게 그 재산으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장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불법 재산 환수법이라는 것이 그 소급 적용의 문제를 놓고 삼성 이재용의 문제와 걸려가지고 이게 국회에서 거의 그냥 이 버틀넥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국회가 좀 더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그 재계가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재계와 정치권이 다 힘을 합쳐서 지금 세계 경쟁에 나가야 되는데 재계가 계속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 기업 관계자분들이 가셔서 좀 잘 좀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렇게 적대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그 정치권을 대하니까 세계적인 조류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계가 빨리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박사인 교수님이나 우리 김기식 소장님이나 다 합리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계의 입장을 정말로 이렇게 방어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한국 경제를 제대로 다음 단계를 위해서 도약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